네, 이창훈의 필승 공략주 오늘은 또 반가운 얼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훈입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사실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다고 엄청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드디어 뭐 두 달 네. 만에 그 출연하는데 떨리네요. 오늘 추천주가 또 내일 급등할까 봐 벌써부터 떨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예. 또 두 달 만에 출연하는 만큼 정말 종목 또 심의를 기울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고 오늘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인기가 또 많으셨고 사실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렸던 매경의 네. BTS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 네,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이 제주도에서 또 많은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으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종목 뭐부터 볼까요, 매니저?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네. 오늘도 또 강하게 또 상승한 종목들이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관련주들입니다. 저희 지난달에 잡았었죠. 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호텔 신라.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도 공개 방송에서 네. 호텔 신라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하시라고. 이거 비중도 크게 들어가도 된다. 이걸로 여러분들 큰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저점에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텔 신라 자체가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이제 또 면세점 주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은 좀 무거워서 많이 안 갈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다가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좀 뭐 시가총액 정말 가벼 좋은 종목처럼 오늘도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세점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 로레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화장품 브랜드를 또 런칭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표가 9만 원까지 잡고 이건 가져가셔라 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또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요즘 급등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 이어 이어서 또 후속주도 여러분들 볼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와 네. 청담글로벌뿐만 아니라 저희가 네. JYP 엔터라든지 화장품주인 네. 한국콜마도 이미 지난달에 그쵸. 공략을 했었거든요. 다 최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하이에서 또 시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홍대랑 명동에서 시위하는 거 아세요? 중국인들이 시위. 네, 중국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시진핑 뭐 하야나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중국에서 중국 국민들도 요즘에 인터넷 다 되고 깨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축구 응원도 못하고. 네, 그 카타르 월드컵 보면은 다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그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과거에 중국 같으면은 막 탱크나 예. 무력 진압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제대로 무력 진압 못하니까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콜마 그리고 JYP 네. 엔터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공략주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네. 출연을 하신 만큼 네.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테마를 또 파이팅 넘치게 알려주신다고 네. 또 준비해 오셨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예. 이번 주에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 제가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바이오 이슈. 네, 이거 지금 이제 그 많이 노출이 안 된 내용들 중심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예. 그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8일 날 여러분들 이제 바이오노트라고 SD 그 바이오 센서의 최대 주주가 수요 예측을 해요. 8일 9일 하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강한 수급 들어오면 SD 바이오센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8일 날 프롬바이오가 아마존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공식 오픈해요. 그리고 얘가 지금 프롬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탈모 모멘텀으로 예. 또 묶여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요즘처럼 지수가 아니라 개별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거래량만 터져주면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또 바이오 관련한 이슈를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는 보자라고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렇습니다. 또 STX 네.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우선은 요거는 여러분들
경영권 매각 관련해서는 원래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데 예. 지금 8일 날 이게 지금 경영권 매각 관련해서 재공시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매각한다고 이슈 나오고 나서 급등 나온 다음에 눌려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가 매수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1은 봤죠. 아바타 1 볼 때 몇 살이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13년 전인데, 안 넘어가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바타 2가 지금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언제 하신지 아시죠? 14일. 14일 날 해요. 기대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14일 날 하기 때문에, 한 12일, 13일 날 저가 매수해서 14일 날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바타 제작진 제임스 카메론 감독하고, 그 다음에 배우부터 시작해서 다 오늘, 이번에 방한을 해요. 예.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바타가, 원래 이제 미국 할리우드 영화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해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북미의 이틀 후에 개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타 관련주도 이번 주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이게 9일이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이제 방한 이슈 있으면 또 아바타 관련주들 또 목요일, 금요일 날 또 급등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정도에 아바타 관련주 제가 대장주나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제가 아바타 관련주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네네. 정말 꿀 정보네요.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런 이슈들을 발굴해서 가져오셨는데 아바타 종목은 한 목요일쯤에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니요. 목요일은 늦을 수도 있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알려드릴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또 필승 공략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또 충분히 급등 제로 터지고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이슈랑 근데 이 중에서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STX 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 안 나오나 봐요. CG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예. 이제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눌려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차트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이네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은, 이 눌림목에서 저는 이제 이게 급등 나와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밑에 뒤에 이제 한번 떠야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차트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분봉하고 일봉을 보면서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내일 그 아침 8시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STX 중공업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은 이제 공개 그 장중 방송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장 열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내일 보고 이제 눌림목 나오면 내일 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공개 방송 할 거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12월 8일 날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은 재료가 터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12월 8일이면 이제 목요일이니까 STS 중공업도 눌림목 한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매각 공시, 매각 공시나 이런 이슈들은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내용 나오고 뉴스 터지고 특징주 잡히면 충분히 20% 이상 또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복귀했기 때문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조금 또 신선한 종목 그리고 매각 이슈가 있는 걸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5,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필승 공략주는 네. 이미 또 수익으로 증명을 하셔서 상승 네. 따라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중공업 목요일에 또 매각 재공시 예정이니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저희가 미리미리 잡아보도록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400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또 앞서서 저희가 무료 방송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은 또 스페셜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네. 오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화목 오후 5시 공개 방송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아침에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우리가 오늘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 안 된 재료들 그리고 스케줄 여러분들 정말 꿀 정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는 만큼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제 재능 기부 하고 있으니까 8시부터 8시 40분 동시효과 전까지 그 VIP 방송 열기 전에 공개 방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mbmgold.com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STS 중공업 지금 노트북 보니까 제가 쓰는 HTS 안 열려 있어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는데 요 디테일한 내용들 이따가 내일 한번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매일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황금전략의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